레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우리 부부가 본 귀신. 안녕하세요, 섭님. 방송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던 중 가장 최근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. 저와 저희 집 강아지 요미는 매일 새벽 3시면 한강공원으로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러 항상 나갑니다. 특히 매주 화요일 새벽은 신랑이 쉬어서 같이 산책을 나가곤 하죠.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 간단히 집 주변 도로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집에서 나가 골목을 벗어나면 큰 대로변으로 나가기 전 작은 대로변이 나오고 그 길을 쭉 나가야 큰 대로변이 나오고 그 길로 한강을 갈 수 있습니다. 그날 사건이 있었던 곳은 큰 대로변 나가기 전에 작은 대로변의 사거리에서 있었습니다.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준비해서 한강으로 나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. 물과 간식, 음료수 같은 가방과 리드줄을 손에 들고 집을 벗어나 집 앞에 골목길을 막 벗어나기 전 전봇대에 검정색 우산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거의 새 것이더라고요. 신랑이 저거 새 것 같은데 누가 버린 건가? 세워놓는 게 잠시 놔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만지작거리더군요. 그래서 저는 누구 건 줄 알고 아무거나 막 만져. 집에 우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고 얼른 가자 라고 말했고 신랑은 아쉬운 듯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집에 들어갈 때도 있으면 그때 가져가자 라면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. 그래서 그러자고 하며 다시 출발했죠. 작은 골목을 막 벗어나 작은 대로에 딱 들어섰을 때였습니다. 저희 쪽 골목 맞은편에 한 아저씨가 검정 우산을 들고 가만히 서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서 계시더군요. 이 새벽에 일행을 기다리나 보네 하며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아저씨 쪽으로 다가가며 짖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줄을 살짝 당기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줄을 당겼는데 강아지는 오지 않고 짖다 말고 그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며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요미야 사람한테 짖는 거 아니랬지?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겁니다. 순간 그 눈빛에 압도당한 저는 신랑에게 얼른 가자며 강아지 줄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. 신랑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자고 하며 큰 대로변으로 발걸음을 옮기더군요.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돌아보았는데 여전히 저와 강아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. 저는 못 본 척하고 다시 출발했고 한강에 도착해 재미있게 놀고 어느덧 해는 밝아왔고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어가더군요. 살짝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며 짐을 챙겼습니다. 그리고 집에 가기 전 그 작은 대로변에 들어서서 집 앞에 다다랐을 즈음 출발할 때 그 아저씨가 떠올라 그 작은 골목 앞을 쳐다보았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희 쪽을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. 아직 거리가 좀 있는 터라 신랑에게 자기야, 저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쳐다보냐? 그것도 노려본다? 라고 했더니 신랑이 어디냐고 묻더군요. 그래서 손가락으로 바로 가리키기는 뭐해서 그 뒤에 매장 이름을 부르며 저기 땡땡 네일샵 앞에 저 아저씨 안 보여? 우리 막 쳐다보잖아 라고 했는데 신랑은 무슨 소리냐며 뭐 그 건물 앞에는 항상 있는 화분밖에 없는데 무섭게 왜 그래 하면서 웃고만 있는 겁니다. 분명 신랑이 그 말하는 그 순간에도
그 아저씨는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말이죠. 거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괜히 안 보이는 척, 마침 그 네일샵이 폐업했는지 내부 건물을 다 뺀 빈 점포라 화제를 그것으로 돌리며 딴소리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시선을 저희 쪽으로 서서히 돌리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. 나 보고 있었잖아. 아까도 봤잖아. 지금 내 말 들리는 거 다 알아! 라며 소리를 지르며 슬슬 걸어오려고 하는 겁니다. 그 순간 저희 강아지가 아저씨 쪽을 보며 으르렁거리다가 격렬하게 짖으니까 선뜻 다가오진 못하더군요. 그래도 못 본 척 강아지 줄을 당겨 집으로 서둘러 걸어왔고, 집에 들어온 다음 한숨을 쉬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신랑이 말을 걸어왔습니다. 자기야, 우리 집에 팥 있어? 라며 물었고, 마침 찰밥이 먹고 싶어 사다 놓은 팥이 있다고 했더니 작은 주머니를 꺼내와 담더니 창틀마다 올려놓고는 서랍장 한구석에 넣어두었던 염주 두 개를 꺼내 자기 손목과 제 손목에 걸길래 왜 그러냐 물어보았더니, 자기야, 아까 골목 입구에 그 아저씨 못 봤어? 왠지 우리 따라올 것 같아서,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저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. 저도 신랑도 우리 강아지도 셋 다 그 아저씨를 본 겁니다. 너무 무서워서 신랑의 염주와 저의 묵주를 꺼내고, 무늬만 종교인이었던 저희 둘은 염불과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행히 그 아저씨는 저희 집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. 집으로 오기 전 편의점과 마트 등 주변 상점 몇 곳을 들렀다 온 것도 있고, 나름의 의식덕이라 생각하고 있었죠. 우리의 공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. 아니, 끝난 줄 알았습니다. 며칠 뒤, 우린 잘 시간이라 잠을 자고 있었죠. 갑자기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깼습니다. 그때 옆에서 자던 신랑이 식은땀을 흘리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에게 안아달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무슨 악몽이라도 꾼 거야? 웬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? 라고 했더니, 나 자다가 몸이 안 움직이길래 자기를 막 불렀는데 못 들었는지 그냥 자더라. 그런데 그 순간에 눈앞에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보이더라고. 그래서 무심결에 그쪽을 흘기 봤는데 어떤 여자가 내 이마를 쓰다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자긴가 해서 얼굴을 봤는데 그 여자 눈이 얼굴의 반 크기였고, 충혈된 게 아니라 그냥 눈색 자체가 빨간 그런 여자가 씩 웃으면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 머리를 막 쓰다듬고 있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, 행복해 보이네. 나도 같이 살자. 아니, 나랑 같이 살자. 응? 나랑 같이 살자. 하면서 눈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 전체가 빨간 눈이 되더랍니다.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감고 그대로 그 여자를 쳐다보며 공포에 떨고 있는데, 그 순간 저희 강아지가 짖는 바람에 악몽에서 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강아지를 꼭 껴안으며, 요미야, 살려줘서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이러면서 대성통곡하며 울더라고요. 괜히 저도 눈물이 나서 부둥켜 안고 달래주었고, 신랑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는 풍문도 있네요.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가위가 눌린 적이 있어 아는 분께 부탁해서 무당을 만나러 갔었는데,
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을 자극했다고 혼났네요. 팥은 영을 자극하거나 공격할 때 쓰는 물건인데 그걸 영혼을 보고 들어와서 집안에다가 팥을 놔두었으니 그 영혼이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영까지 데리고 방문한 거라고. 그래서 신랑이 자주 가위에 눌린 거였다고. 부랴부랴 부적을 받아오고 집 창문에 있던 팥주머니를 다 치웠네요. 그리고 그 아저씨 영에 대해서 동네에서 오래 사신 상점 아주머니께 여쭤보았는데 몇 해 전에 화재로 돌아가신 아저씨가 있다고 합니다.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사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셨다며 항상 검정색 우산과 배낭을 분신처럼 메고 다니셨다고. 그 말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. 인상착의도 비슷하고 소지품도 비슷한 것이 정말로 그 아저씨였는지. 그리고 만약 신랑이 가위에 눌렸을 때, 만약 강아지가 그 시간에 짖지 않았다면, 혹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없었다면, 신랑은 너무 끔찍하다며 다시는 그런 꿈 꾸고 싶지 않다고 이사를 가야겠다며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. 항상 그렇듯 이사할 때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들렀다가 들어가야 전 집의 지방령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을 따라 아저씨께 돈을 더 드릴 테니 몇 군데 좀 들렀다 가자고 해서 세 군데 정도 차를 세웠다가 출발해 새 집으로의 이사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신랑의 악몽, 이상한 영혼과의 마주침은 없었습니다.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신랑은 이전 집에서의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기억이 되었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귀신들은 귀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. 왠지 오싹하고 소름 돋는 이 기분, 정말 싫습니다. 자기 전에 또 기나긴 기도를 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.